지는 법을 잇는다는 것, 그것은 경기력과 팀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만 오늘 이 두 팀의 팀 분위기는 경기력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순연 경기 FC 목포와 화성 FC의 경기를 목포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FC 목포입니다. 정규진 골키퍼가 오늘도 역시 골문을 지킵니다. 여재율, 박선영, 한예일, 최성우, 이유찬, 김동욱, 이종열, 김도윤, 하재현, 주영재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민식, 박우정, 공용은, 김성주, 이인규, 조동건, 정지용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오늘 바로 이 수요일 저녁에 펼쳐집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에 녹색 유니폼의 FC 목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재가 빠져나왔어요. 돌파 시도합니다. 가운데로 갑니다. 주영재 갑니다. 주영재 아크 정면, 뒤쪽에 김동욱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예일. 한예일 그대로 슈팅! 잡아냅니다. 김진혁 골키퍼. 역시 이 한예일 선수가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왼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측면 조동건이 연결을 해줍니다. 정지용, 박선영이 끊어냈고요.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인규 슈팅! 벗어납니다. 이인규 선수가 가운데로 위치를 하면서 슈팅까지 이어가봤습니다. 돌자마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 김민식의 더 뒤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공용은 오른쪽입니다. 꺾어줍니다. 뒤쪽으로 잡아놓고 슈팅 막힙니다. 정지용의 슈팅 막아내고 있는 정규진 골키퍼에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이제 흘려주는 장면. 정지용 선수가 상당히 잘 꺾었는데 정규진이 또 잘 막아냈습니다. 정지용 선수도 에게 벌려줍니다. 박우정 가운데로 정지용 돌파 시도. 박사적 들어왔습니다. 정지용 꺾어줍니다. 오호! 정지용은 여기에서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렸던 정지용. 네, 일단은 지금 최성우 선수의 이 손 쪽에 컨택이 김민식 올라옵니다. 가운데로 전지패스. 조동건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정지용 갑니다. 정지용 박스 안쪽. 정지용 넘어집니다. 자, 정지용 선수 오늘도 역시 표정이 밝습니다. 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상위권을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이 두 팀이 되겠습니다. 다리 사이 공략. 조동건 슈팅! 벗어났습니다. 조동건도 슈팅을 이어갑니다. FC 목포의 한예일 선수의 슈팅 이후에 화성FC 이인규와 정지용 그리고 조동건 FC 목포가 이길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공간 내줍니다. 박스 안쪽 이종열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었던 FC 목포, 여기에서도 공간이 있었고 주영재를 거쳐서 이종열까지,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하재현이 있습니다. 하재현 앞쪽에는 카를로스. 하재현 이겨냈습니다. 하재현 박스 안쪽. 하재현 흔들면서 하재현 아하. 자, 뒤쪽에 이종열 선수를 비롯해서 동료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재현 선수가 여기에서 카를로스를 무너뜨렸거든요. 충분히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결국에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이유찬 올려줍니다. 이유찬 헤더! 오호! 엄청난 선박이 나옵니다. 김진혁 골키퍼. 야, 하재현 선수의 이 돌려놓는 헤더를 김진혁 골키퍼가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막아냅니다. 이 바운드 되는 공이
정지용. 앞쪽에는 박선용. 정지용 돌파 시도합니다. 속도를 붙여갑니다. 박스 안쪽 정지용 슛! 골! 결국에는 정지용이 여기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가 순식간에 왼쪽을 허물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즌 여섯 번째 득점 정지용 선수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드디어 이 득점 가뭄에서 빠져나옵니다. 순식간에 몇 명을 제쳐내는 것인가요?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 여재율의 타이밍까지 뺏어버리는 정지용 시즌 여섯 번째 득점 화성FC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완벽한 솔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정지용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아 이렇게 되면서 13라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순연 경기입니다. FC 목포와 화성FC의 전반전은 정지웅 선수의 득점으로 화성FC가 1대0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곳곳에 많은 팬들께서 위치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녹색 유니폼의 FC 목포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화성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주심은 아니라는 판정입니다. 하재현 선수가 박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제쳐내는 과정 김경민 선수와 이 경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김유성 박선영 올라갑니다. 반대편 쳐냈습니다. 뒤쪽에서 슈팅! FC 목포의 파상공세 마지막은 김도윤 선 이겨냈어요. 박선용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주영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박선용 선수의 엄청난 궤적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이 주영재 선수의 닿지 않습니다. 바로 내줍니다. 이종민 최우백에게 최우백 왼발 크로스 갑니다. 이번에도 김유성이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자 카를로스 선수 뒤쪽으로 향하는 장면 그대로 닿지 않았는데 아 김유성 선수가 여기에서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한 차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경기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화성FC가 되겠고요. 박선영 올라갑니다. 휘어져 갑니다. 오호! 자, 지금 김유성 선수가 이 김유성 선수에게 향했던 공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던 김진영 골키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준섭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갑니다. 굴절이 됐어요. 쫓아갑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순연 경기 FC 목포와 화성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 0 화성FC가 전반전의 그 리드를 지켜내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